야심한 시각. 두 여고생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두 남자. 얘들아, 안녕. 뭐예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껌이요? 너희 혹시 돈 안 필요해?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 있는데 50만 원씩. 네? 50만 원이요? 그게 뭔데요? 대체 무슨 아르바이트길래 여고생들에게 50만 원씩이나 준다는 거죠? 이거 어째 좀 불길한데요? 아니, 여고생들은 벌써 귀가 솔깃한 눈치입니다. 잠시 후.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집 좀 보내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고생들이 애원을 하며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랍시오, 남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케이, 합격. 좋았어. 합격이라고요? 아, 여고생들이 연기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여고생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수상한 두 남자. 이들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말 오후, 한 주택가 골목을 찾은 양준 씨와 허재 씨. 그러더니 어느 집 앞에 멈춰서 내렸는데요. 집 한번 삐딱번쩍하네. 이 집 잘 사는 거 이제 알았어. 뭘 새삼스럽게 그래. 나도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형, 빨리 작업이나 들어가자. 작업이라니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건 웬 쓰레기죠? 와, 토한 냄새. 형, 빨리 옮기자.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트렁크 가득 싣고 온 쓰레기들을 한 집 앞에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남의 집 앞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래도 두 남자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모양인데요. 잠시 후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용란 씨와 딸 민서 씨 부부.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게. 어디서 썩은 내가 그냥 진동을 하네. 장모님, 죽 좀 보세요. 집 앞에 뿌려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무슨 사연인지 호재 씨와 양준 씨가 자신들을 골탕 먹이려 한 것임을 눈치챘지만 그냥 참고 넘기려는 용란 씨 가족인데요. 그리고 얼마 뒤 민서 씨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야, 또 협박 문자야? 용란 씨의 가족들은 이렇게 당하고도 왜 참기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며칠 뒤 옷을 벗어 던지고 마주 앉은 두 남자. 무슨 일인지 두 사람 모두 화가 많이 난 표정인데 혹시 싸우기라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오, 형, 형, 거기서 조금만 더 인상 써봐. 오, 오, 그래, 그래, 좀 더, 좀 더.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어, 나도 한번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아, 짜식. 야, 너도 인상 쓰니까 무섭긴 하다. 그럼, 그럼 다음 맥으로 넘어볼까? 오케이. 준비됐어? 고. 이건 문신 스티커 아닙니까? 일부러 험상궂은 표정을 연습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왜 이런 무서운 스티커까지 붙인 거지요? 다음 날 한 건물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제 붙인 문신 스티커가 잘 보이도록 겉옷을 벗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니, 이 사람은 용란 씨의 사위 재영 씨 아닙니까?
이들이 찾아온 것은 재영 씨의 직장이었는데요. 동료들이 보이는 앞에서 재영 씨를 무섭게 위협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 쳐먹어야지. 우리 말이 우스워? 당장 그분한테 사과 드리라고. 예,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요. 예? 나가서 얘기해요. 예? 이러려고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악랄한 표정 연습까지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께 사과를 드리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며칠 뒤, 웬 종이 한 장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조 씨와 호재 씨. 이거 또 무슨 헛짓거리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장사하지 말랬지? 당장 가게 빼. 말로 할 때 다시는 이 건물에서 장사하지 마. 가사!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며 한바탕 행패를 부린 두 남자. 그런데 이 가게만이 아닙니다. 한 건물 안에 가게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가게를 빼라며 협박을 하는데요. 건물주도 아니면서 왜 이런 겁니까? 그런데 며칠 뒤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한 용란 씨와 민서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쳐들어가는 용란 씨. 뭐라 호재 씨의 집이군요. 여긴 어쩐 일로? 뭐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제 하다하다가 내 건물 세입자들한테 가게 빼라고 협박까지 하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 형님, 형님 죄송해요. 애들이 철없이 하는 행동이래서 죄송해요. 아무리 배다른 남매지만 네 누나야, 어? 근데 어떻게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누나는 무슨... 놀랍게도 호재 씨와 민서 씨가 배다른 남매 사이라는데요. 대체 호재 씨는 누나에게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너 우리한테 뭔가 바라고 이러는가 본데 이래봤자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아, 시끄러 죽겠네. 뭐? 너는 뭔데 호재 앞에 붙어있어? 저 호재랑 의형제 맺은 형입니다. 의형제? 참나. 야, 김호재. 너 한 번만 더 걸려봐. 아주 가만 안 둬? 엄마 가요. 아, 배다른 남매가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싸움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준 씨는 호재 씨와 어떤 관계길래 의형제까지 맺고 한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형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잠시 후. 영란 씨 모녀를 배웅하고 들어온 영은 씨. 그런데 어째 표정이 조금 전과 사뭇 다릅니다. 니들 똑바로 안 할 거야, 정말? 니들이 만만하니까 집까지 쫓아와서 따지는 거 아니야? 뒤로 앉아봐. 세상에, 영은 씨도 호재 씨와 양준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는 영은 씨입니다. 편지 또 왔다. 또? 호재 씨 앞으로 온 편지를 전해주는 영은 씨.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편지길래 이러는 걸까요?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것까지 했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럼 이건 보류하고 전에 왔던 편지 갖고 와봐. 아무래도 누군가로부터 영란 씨 가족을 괴롭히라는 사주를 받아온 모양인데요. 편지를 보낸 이는 대체 누굴까요? 그날 저녁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두 남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맞아? 응. 분명 이런 데 있다고 했는데. 아. 야. 저도. 그러더니 여고생들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얘들아, 안녕. 뭐예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꺼내요. 너희 혹시 돈 안 필요해?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 있는데. 일단 50만 원. 어때? 네? 50만 원이요? 뭔데요? 처음 본 여고생들에게 다짜고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두 남자. 이거 뭔가 기념칙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진한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로 갈아입은 두 여고생. 대체 어떤 아르바이트길래 이런 거죠? 오, 좋은데? 자, 이제 연기 좀 볼까? 어랍쇼, 연기라뇨?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오케이, 합격. 나이스, 굿. 잘했어. 연기 죽이는데? 근데 이거 걸리면 저희까지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네 미성년자여서 절대 처벌받을 일 없어. 걸리면 지금처럼 막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오케이. 그럼 일 끝나고 약속한 대로 꼭 50만 원 주셔야 돼요. 알았어. 자, 가자.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아르바이트 같은데 대체 이들이 권유한 고액 아르바이트는 뭘까요? 잠시 후 한 번화가에 와 있는 네 사람. 뭐랍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는 주점에 여고생들을 들여보낸 두 남자.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야, 그럼 경찰한테 잡아가라고 신고 전화를 해볼까나? 야, 뭘 바로 신고를 하냐. 무슨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아, 그렇지. 그럼 30분만 있다가 해야겠다. 가자요. 예? 일부러 미성년자들 주점에 출입시켜놓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호재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두 여고생과 점주로 보이는 여성을 연행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용란 씨 아닙니까? 이번에도 용란 씨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용란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보낸 후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 아까 분명히 대학생이라고 안 그랬어? 이거 누가 시킨 거지? 맞지? 아니에요. 저희 몰라요. 아세요? 받으시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샘 가게성아 이게 몇 번째예요? 아무튼 이번엔 영업 정지에 벌금 크게 맞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형사님, 나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사실은요, 얼마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이라 버린. 그간 있었던 일들을 경찰에 털어놓는 용만 씨. 놀랍게도 는 일부러 운영하는 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뒤 고의로 신고를 했던 건데요. 이 밖에도 이들은 X의 가족들 앞에 수시로 나타나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건 바로 누군가의 사주 때문이었는데요. 일주일 뒤. 누구세요? 네, 네. 김호준 씨 되시죠? 네. 뭐야? 유영준 씨? 다들 계셨네. 김호준 씨, 유영준 씨. 두 분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이 나쁜... 너 끝까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때 양준 씨가 들고 있던 사주 편지를 발견한 민서 씨. 그런데 세상에, 하다하다 이젠 교통사고를 내 민서 씨를 죽이기까지 하라고요?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토록 무서운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한번 봐. 심상치 않은 편지를 발견하고 경찰들이 호재 씨 집을 수색하던 그때 놀랍게도 300통이 넘는 사주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발신자는 충격적이게도 교도소에 있는 용란 씨의 남편 김두식이었는데요. 대체 김두식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술만 마시면 용란 씨를 구타해온 김두식은 용란 씨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톡하면 용란 씨를 찾아와 이유 없이 괴롭혔는데요. 너 네가 좋아하는 도 도 이 도 너 다 줄 테니까 우리 몇 대 더 먹자. 때마침 용란 씨의 집을 찾아온 아들 형석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지긋지긋하다고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이게 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아버지? 뭐 언제부터 뭐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돈만 갖다 주면 다냐고요? 예? 뭐라고? 이게 그냥 난 내 새끼야. 자신에게 대드는 아들 형석 씨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김두식. 안 돼!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시작하였고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 전처와 딸의 탄원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은 교도소 인연으로 알게 된 을 자신의 후처 아들 에게 소개시켰고 교도소에서 이들에게 자신의 전부인과 딸 내외를 괴롭히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만 총 378통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에게 사주를 받아들인 건 자신이 100억대 자산가임을 내세워 자신의 말대로 하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X을 업무방해 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고 X와 주점에 출입한 미성년자 등 관련자 11명도 약 3개월간에 걸쳐 공동정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X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소 측에 서신 검열 등 수감자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간다고 뭐라고? 김호재! 김호재! 이 나쁜 놈! 야, 이 나쁜 놈아 이놈아! 이 나쁜 놈! 너도 네 애비처럼 옥살이 한번 제대로 해봐! 그러길래 왜 아버지 탄원서를 썼어요? 어? 나쁜 놈! 내가 너도 엄벌이 잘 달라고 탄원서 꼭 써줄게! 아, 거창! 주희 아버지 면회 한 번도 안 가는 페륜아가 뭐 말이 많어. 뭐 페륜? 진짜 페륜을 저지른 게 누군데? 진짜. 맞아. 어? 그만하세요. 아들을 죽이고 반성은커녕 자신을 엄벌해달란 탄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영란 씨 가족을 괴롭혀온 김두식.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해보길 바랍니다.